바구니. 안녕하세요, 푸우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하우스 훈련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하우스 훈련법은 정말 쉽고 재밌고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우스의 활용도는 어마어마해서 마지막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 자, 먼저 첫 번째, 하우스랑 친해져야겠죠? 하우스 곳곳에 간식을 넣어줍니다. 캔넬 사이사이 틈으로 좌우 앞 뒤로 간식 많이 넣어주세요. 쏙쏙쏙. 또 강아지가 안 볼 때도 틈틈이 서프라이즈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지나가면서 캔넬을 확인하며 들어가 보고 싶겠죠. 캔넬과 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아지가 캔넬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앞으로 나온다? 충분히 친해진 거예요. 들어가서 뒷걸음으로 나온다? 아직 더 친해져야 합니다. 충분히 친해졌다면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간식을 조금 멀리서 던져줄 거예요. 이때 간식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켜준 후에 캔넬 깊숙이 던져주세요.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보호자가 손으로 툭툭 뭔가를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캔넬에 들어가니 맛있는 게 있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벌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간식 주는 손 모양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간식을 던져주세요. 처음에는 이 손 모양으로 간식을 캔넬에 꼬린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가리키는 모양으로 간식을 넣어주는 걸 10번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명령어를 입혀줍니다. 하우스.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해줍니다. 하우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기에 순서만 바꿔줄 거예요. 가리키면서 하우스하고 강아지가 들어간 후에 간식을 줍니다. 앞의 과정들과 다르게 간식을 제일 마지막에 강아지가 들어간 행동의 결과로 줄 거예요. 여기서 혹시라도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간식을 안 던졌으니까 나 안 들어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번째를 조금 더 반복해 주시거나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지? 잭팟! 우와! 하우스! 잘 기다려 주셨다면 분명 하우스 훈련은 어렵지 않게 재밌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활용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방. 가방! 앞에서 했던 다섯 가지 과정을 적용시켜 보세요. 캔넬이 가방으로 바뀐 것일 뿐 똑같습니다. 이 외에도 매트, 바구니, 하우스,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강아지가 들어갔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도 간식을 주세요. 이건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시켜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숙지되었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빠뜨릴 수 있죠. 하지만 초반에는 반드시 약속한 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벨소리에 짖는 강아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푸우도 벨소리만 나면 이렇게 현관을 향해서 짖는데요. 훈련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우스를 해서 넣어두면 바로 진정되어서 저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짖지 않고 바로 진정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하우스 훈련은 정말 유용하죠? 자, 오늘은 강아지 하우스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귀엽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쓸모가 정말 많은 훈련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이 훈련 어렵지 않으니까 재밌게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곳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